안녕하세요. 스포츠 테이핑 강사 김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에서 즐기는 오아온 버추얼 러닝 프로그램에 맞춰서 산책이나 러닝 시 도움이 되는 스포츠 테이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의 러닝은 지형을 몰라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셔서 러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테이핑은 내가 내 몸에 하는 셀프 테이핑입니다. 테이핑은 원래 시술자가 피시술자에게 해주는 게 원칙이나 우리는 집에서 내가 내 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셀프 테이핑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이프는 내가 가진 힘에서 100%를 늘리는 게 아니라 50%에서 70%를 늘려서 붙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붙이기 전에 몸에 로션이나 선크림이 붙어있을 경우에 테이프가 금방 떨어질 수 있으니 붙이기 전에는 깨끗이 씻고 그 상태에서 말린 다음에 테이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뗄 때도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떼면 피부가 많이 손상될 수 있으니 집에서 충분히 물을 묻혀서 피부와 테이프가 잘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든 후에 떼주시는 게 피부에 좋습니다. 요 점 주의하셔서 테이핑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불안정성 테이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달릴 때 조금 부담이 가시는 분들이 하면 좋은 테이프인데요. 지금 테이프를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칸칸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칸에 5cm인데 25cm 정도 다섯 칸 되는 테이프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끝을 이렇게 둥그렇게 자르면은 조금 더 테이프가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불안정성 테이핑을 할 때는 우리 몸에서 슬개골에서 조금 내려오면 쏙 들어가 있는 부분 두 군데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 부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들어간 부위에서 테이프의 앞부분을 뜯어서 붙여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테이프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슬개골을 따라서 라인을 통해 윗방향으로 쭉 같이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부분을 슬개골 아래 들어간 부분을 찾아서 테이프를 붙이고 슬개골을 따라 윗방향으로 쭉 올라와 주세요. 슬개골부터 시작해서 윗부분으로 이렇게 라인이 잡히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슬개 건염 테이프입니다. 여기 무릎 아래쪽이 딱 아프신 분들이 하면 좋은 테이프예요. 30cm 테이프짜리 하나랑 20cm 되는 테이프 하나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긴 테이프로 우리 슬개골에서 밑으로 3cm 정도 내려가면 톡 튀어나온 뼈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톡 튀어나온 뼈에서 시작해서 무릎 윗방향으로 첫 번째 테이프가 올라갈 거예요. 테이프 앞부분을 뜯어서 시작 부위에 붙여주시고요. 반대쪽 손으로 시작 부위를 눌러주시고 슬개골 위로 그대로 따라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윗부분까지 올라와 주시고 두 번째 테이프는 가운데를 먼저 잘라주세요.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슬개골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바로 시작하여 보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 테이프와 보강 테이프로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앞부분이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테이프입니다.
이번에는 전경 골근 테이프입니다. 이 정강이 앞쪽 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붙이시면 좋은 테이프인데요. 지금은 25cm짜리 테이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테이프는 제 다리와 제 다리 길이에 맞게 된 테이프니까 혹시 집에서 진행하시면서 테이프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 본인에게 맞춰서 길이 조정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강이 뼈 옆쪽 부분에 손으로 눌러보면 쑥쑥 들어가는 이제 살로 된 부분들이 만져질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정강이 아랫부분 발목 바로 윗부분에서 시작해서 이 위쪽 무릎 바로 아래부분까지 테이프가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테이프를 뜯어서 시작 부위에 붙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손으로 시작 부위를 잡고 쭉 정강이 위쪽으로 테이프를 보내서 올려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테이프를 붙일 건데 테이프의 반을 겹쳐서 붙여서 위로 똑같이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올려서 붙이는 게 아니라 반 정도를 붙이고 손을 따라 올라와서 그대로 올려서 정강이 뼈 옆쪽에 있는 살 부분들에 테이프가 전부 다 들어오면 제대로 된 테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저 근막염 테이프입니다. 발바닥에 테이핑을 할 건데요. 우선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테이프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발에 양반다리를 하고 발목을 몸쪽으로 정강이 쪽으로 쭉 당긴 상태에서 테이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테이프를 잘라서 발 뒤꿈치에 붙여주세요.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 가운데 아치 부분을 따라서 쭉 올려서 발가락 바로 밑에 부분까지 붙여주시고요. 두 번째 테이프는 첫 번째 테이프의 반에 겹쳐서 붙여서 마찬가지로 아치 부분을 따라 발끝까지 쭉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발바닥에 땀이 많아 쉽게 떨어질 수 있으니 붙이기 전에 깨끗이 닦고 붙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목 불안정성 테이프입니다. 30cm 테이프 두 개와 35cm짜리 테이프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테이핑하고자 하는 발을 일정 높이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발등이랑 발목이랑 가까워지게 몸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세요. 30cm 테이프짜리 가운데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발바닥에서 붙여서 복숭아뼈 반 정도를 겹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복숭아뼈를 따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이프로 마찬가지로 발바닥 반을 겹쳐서 다시 하나 보강을 할 거예요. 반 붙이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을 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반을 잘라서 발바닥에 붙여주시고 이 친구들은 이 앞쪽에 발목 쪽으로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정강이로 마무리, 그 다음에 앞쪽으로 와서 정강이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종아리 테이프입니다. 35cm짜리 테이핑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에 따라 테이프 양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길이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등과 정강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몸을 살짝 앞으로 밀어 주시고요. 발 뒤꿈치에서 테이프를 시작해서 아킬레스건 있는 데까지는 일직선으로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아킬레스 부분부터는 종아리 모양대로 한쪽은 쭉 모양을 만들어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뒤꿈치에서 시작을 해서 아킬레스 건까지는 직선, 그리고 위쪽은 종아리 모양대로 쭉 따라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좋지만 코로나 주의하시면서 갯골 생태공원 방문하셔서 즐거운 여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